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그 달개비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요. 닭의 장풀이라고도 하거든요. 근데 그 풀을 또 먹는다네요.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지난번 가시장치 뜯으러 나온 날 어디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제가 받은 곳이 있어요. 한번 뜯으러 가볼게요. 네. 엄청 많네요. 군락을 이루고 얘네들은 자라거든. 정말 시골의 잡초 중에 잡초인데 이게 요게 또 꽃이 피면 또 이쁘기도 해. 파란 꽃 피거든. 얼른 뜯어봅시다. 요. 엄청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이 맛이 어떨까? 뻣뻣할 것 같아. 뻣뻣하진 않을 것 같아. 그래? 엄청 연할 것 같아. 어디? 향 맡아봐. 풀 냄새나. 아. 풀 냄새. 한번 먹을 만큼만 좀만 뜯어가자. 접시거리 뜯어갖고 왔어요. 일단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오늘은 맛만 보고 맛있으면 또 뜯어 먹어야죠. 와, 달개비 나물이 완성됐는데요. 하나는 원재료의 맛을 좀 느껴보려고 소금에 참기름 넣고 묻혔고요. 하나는 구독자분께서 된장무침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된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. 한번 맛을 볼게요. 달개비, 이 잡초도 내가 잡초를 먹어보다니. 왜요? 어떤데요? 이게 어디서 많이 먹어보던 식감인데. 많이 먹어보던 식감이에요? 파 향이 빠진 쪽파 나물 먹는 느낌. 그래요? 파 향이 빠진, 매운기가 빠진? 맛있다는 거네? 와, 되게 맛있어! 진짜요? 응! 상상했던 맛보다 훨씬 맛있다. 나도 한 입 먹어볼래. 그냥 시금치 먹는 것 같기도 하고. 향도 없고 쓴맛도 없고 그런데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맛이네요. 진짜 딱 진짜 별맛이 없는데 쓰지도 않고 특별한 향도 없고 맛있네요. 이건 된장 무침이요. 된장 무침 거. 왜 된장에 무치라는지 알겠어요. 된장이 더 맛있네. 지금까지 나물을 소금이나 고추장에 무칠 생각했지는 된장에다가는 안 무쳐봤거든요. 근데 된장 맛있네요. 된장이랑 잘 어울릴 맛 같아요. 이건 진짜 고추장에도 잘 어울리고 된장에도 잘 어울릴 그럴 맛. 그럴 것 같아요. 항상 소금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을 활용해서 간을 하는데
어떤 게 가장 맛있는지 이렇게 보는데요. 이 달개비는 세 가지 다 맛있어요.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은 무료입니다.